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모습과 형상, 모습과 형상은 무엇이죠? 바로 모습과 형상이 지금 우리 사람과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습도 같고 형상도 같다면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도 곧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복수죠. 하나님들은 모습 형상이 사람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수,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그럼 이 선악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은 선악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악을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게 나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면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일까 하노라.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으면 사람도 영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곧 선악은 생명공학 기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공학 기술을 과학 기술을 배우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비하게 여기지 마시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의 과학으로 동물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도 DNA만 있으면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시에 중세 시대에 의식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밝은 과학의 문명 사회에 과학 기술로 과학적 사고로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과학적 견해로, 과학적 의식으로 종교의 경전을 다시 보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경전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서 빠져나가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할 때이 육신에서 빠져나가 존재하는 또 다른 개체가 있게끔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어
내가 존재하는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니, 이제 이 과학적 개념의 가르침을 밝게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우리 인간과 사람과 똑같이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고, 피가 흐르고 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